4대강 유역의 이런 녹조 라떼 현상은 이제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종 오염원이 흘러들고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가 폭발적으로 번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구상은 보수문을 열고 물을 흐르게 해서 녹조를 줄이겠다는 건데 하지만 물을 많이 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용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공주보입니다. 수문 개방으로 수위를 20cm 낮춰 6개 보 가운데 함안보와 함께 가장 적게 방류했습니다.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뭄 때문이 아니고 양수장의 치수구 위치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구는 주변 농지에 물을 대는 양수장으로 보에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치수구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어서 수위를 그 아래로 낮추면 양수장으로 물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원봉 양수장 취수구 높이는 8.55m. 만일 공주보 수위를 20cm 이상 낮추게 되면 취수구가 물 위로 드러나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주보 유역에는 이곳을 비롯해 양수장 3곳이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 이곳 양수장의 취수구가 가장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보 방류량의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수문을 연 6개 보 가운데 수위에서 취수구까지 50cm가 안 되는 곳은 달성, 구만, 공주보 등 세 곳입니다. 녹조 문제라든지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이번 6개 보 수문 개방으로 녹조가 얼마나 주는지 분석한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양수장 취수구 높이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